첫 아이를 임신하고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건너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저기 뭐지? 빈집 같은데? 우리 저기 음식점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었고 서울숲에 가는 사람들도 이 횡단보도를 넘어서 서울숲을 가기도 하고 그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올렸을 때 저기에 뭐가 있으면 항상 눈이 가죠. 어? 돈가스? 어, 동네 돈가스집 새로 생겼네.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갈까? 요만한 생각만 해도 저희는 오케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2층 자리. 없던 살림에 빚까지 내 시작했지만 장밋빛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테리어 해주기로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돼. 결국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부부만의 색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삐까뻔쩍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다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하나. 겉은 되게 올드하지만 안에가 좀 쨍 예쁘장하면 사람들한테 약간의 반전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어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날아간 부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맛집의 돈가스를 먹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오, 장난 아니네. 일본 최대 레시피 사이트에 공개된 노하우를 따라하며 튀김과 숙성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집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경험을 해야 돼요. 일본 음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정받는 레시피가 진짜 레시피다. 와, 됐구나. 됐구나. 이게 되는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아, 동네에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좀 먹을 만한 집이 생겼다라는 평가도 많이 해 주셨고 그 결과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는데요. 7,700개에 달하는 SNS 후기와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며 성수동 유행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처음 갑부와 건물주를 연결해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척자적 입장이 크죠. 왜냐하면 이 성수 지역까지도 다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성수 지역까지요? 성수 지역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거리가 좀 있지 않아요?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데 그런 컨셉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 원래 없었어요? 그런 없었죠. 근데 원래 갈 거였는데 약간 불을 붙이는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 갑부의 돌풍 이후 주변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식당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정도입니다.